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일단 할게요, 그냥. 네, 우영이의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이렇게 케이크를 먼저 불어야겠죠? 왜안 떠? 됐습니다. 자, 불을 켤게요, 여러분. 아, 그리고 또, 아, 또 설명 한번 해드려야지. 이게 제, 이거 케이크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 이거 또 소금 큰일 났어. 방송사고 또.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또, 저희 케이크 직원분들의 디테일 보이죠? 깜고, 여우. 피스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붙여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됐습니다. 자, 셀프 노래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섯 명 분께서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요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게요, 여러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제 메뉴 소개를 또 짧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셔가지고 준비해주신 방어고요. 제가 방어를 회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방어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준비했고요. 이건 뭐 아시다시피 콜라는 펩시니까요. 네, 펩시 그리고 여기 또 앞에 또 센스 있게 우유 카노라고 아메리카노 준비해주고 이건 제가 이따 끝나고 싸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아이티니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았는데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게 이제 여기 누룽지 통닭인데 이거 진짜 왔다.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준비해주신 매운탕. 이거 안에 방어머리인가요? 몰라요. 네, 그건 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건 좀 약간 좀 간식. 딱딱해요. 간식 데코용인가봐요, 여러분.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짜잔. 아직 못 받으셨죠, 저 에이티니 분들. 네, 생일 MD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색깔 버전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약간 좀 파스텔 톤의 그린 색깔이었는데 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의 favorite 컬러는 블랙이니까 검정색으로 나왔고 안에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젓가락에 ATG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숟가락에는 저의 이름 손수 박은 아 죄송합니다 손수 쓴 제 이름, 영어 이름과 여기 밥 먹는 부분에 여우가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이게 홈쇼핑 광고는 아닌데 이게 왜 좋냐? 이렇게 밥을 먹다가 뒤를 돌면 이렇게 거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꼈나 안 꼈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뒤집어 버리면 반대가 보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박 상품이냐? 어제 생일날 이제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휘영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휘영이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아 고맙다 휘영아 이랬는데 갑자기 생일 MD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휘영이 너 어디서 또 봤는지 그래가지고 생일 MD 왜 뭐 너 주변에 뭐 드리고 싶은 사람 있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쓰겠다고 달 하나만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빼줄게 해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한테도 인기가 있는
11월에 우영 MD 이쁩니다. 이제 타 아티스트 분한테도 이제 인정을 받은 MD 하고 이제 저희 집에 하나 갈 거고요. 또 산이 부모님 드릴 거 산이 집에 두 개 갈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좀 몇 개 빼놨는데 인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또 여러분, 아 그리고 여기 댓글창 보고 있으신 분들, 여기 저기 은경 씨한테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 댓글에 쓰시면 은경 씨가 다 보실 거예요. 은경 씨 지금 50분부터 대기하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은경 씨가 아들 생일인데 저희 집에 갑자기요? 은경 씨가 이제 아들 생일인데 맛있는 거 못 해준다고 신경 쓰여가지고 보신다고 하시더라고. 오늘 일단 미역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은 확실히 제가 더 잘 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푸른 글도 올라가고, 아 하나 더, 이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뭔지 아시죠? 이게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오늘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 원숭이가 파란 원숭이인데 컵 받침대예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코에다가 대면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프롬을 또 이렇게 올렸는데 진짜 한 해가 이렇게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은경 씨 또 이게 올려 이렇게 댓글 은경 씨를 향한, 아 우리 우유 오빠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 예비 며느리입니다. 예. 아 창빈이도 연락 왔습니다. 연준이도 연락 왔고 세림이도 연락 왔고 다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했고, 멤버들도 축하를 많이 해줬고 그렇습니다. 그럼 방어를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이가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어를 자기도 먹을 게 남아야 된다고. 이거 초장 안 쓴 거죠? 근데 이거 참 웃기죠? 여러분들, 이 아이돌이 생일 하는데 이거 생일상에다가 이렇게 방어 넣어가지고 방어 먹고. 제가 어제도 프롬에서 말씀드렸는데, 아 이제 팬카페에서 에이티니 통해서 에이티니 분께서 좋은 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해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면 좋지만 이렇게 인간 정우영의 이런 모습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 아이돌이 생일상에 방어 먹을 썰 푼다 이러고. 이게 또 방어가 또 김에 먹으면 맛있는데 난다! 노란색만 난다. 맛있네요. 귀신같이 또 전화 오죠. 또 이렇게 멤버들한테 이럴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어 스피커폰 해? 어 그래 했어. 우영아 맛있어? 나 이자님 먹었는데. 어 이자님 먹는 거 보고 맛있냐고 물어보고. 내가 방금 뭐 먹었는데. 방어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맛있냐고. 맛있어. 맛있어. 뭐해? 어? 뭐해? 나 이제 샤워했어. 샤워했어? 샤워하고 나와서 너 깨끗하게 알림 울리자마자 탔지. 깨끗하게 빡빡 씻었어? 구석구석 잘했어. 어머니 우영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누가 모니터링 하고 있니? 아니 나 그런 거 보고 싶다니까. 아니 옆에 지금 내 소리가 들려. 뭐라고? 옆에서 내 부의 소리가 들려. 아, 내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인가 보다. 미안하다. 뭐야, 깜짝 놀랐어.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엄마, 민호 고맙대. 야, 건호는 건호는 수능 잘 봤대니? 건호, 잘 못 보고 그냥. 너 건호한테 아이패드 사줬다며. 아이패드랑. 야, 이거 그저 사과패드 사줬다며. 사과. 그래가지고. 스펜슬이랑. 풀세트로?
그래서 에이티니 분들이 나보고 경민이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 아 근데 요즘 애들이 진짜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어 다 해. 뭐 게임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빨라. 우리 옛날에 했던. 우리랑 다른 거야. 어? 뭐 해줄 거야? 뭐 그때 이거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있는 거 알지? 아 뭐 경민이도 같이 보고 있을걸? 너 빨리 얘기해봐. 네. 어 경민아 하고 싶은 거 말해놔. 어 물론 그때 내가 말해줘야겠다. 그래 전화해서 고맙다. 어 아 딱 보면서 전화했지. 축하한다. 고맙다. 아 뼈 100개 진짜 한다. 씹어 먹어야겠다. 어. 야 내가 아 생일 선물? 어 근데 이거 생일 선물이 너가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어. 뭔데? 어 아니 아니 너가 마음에 들어할 것 같긴 해. 뭔데 뭔데? 어 아니 야 말하기 재밌잖아. 힌트만 줘봐. 힌트만. 힌트만? 응. 오? 피규어? 아 약간 비슷해. 잉? 어 아이언맨? 아니면 안 되잖아. 그 빨간색 그거 뭐야? 어 너 야 나 뭔지 알겠다. 너 비싼 거 샀지? 어 조금 가격은 있어. 그 머리 쓰는 거. 어. 오 자동으로 되는 거. 어? 자동으로 되는 거. 어 어떻게 알아? 우와 트위터 각이다. 어 아 아유 아 맞는 거야. 오 야 진짜로? 언제 와? 몰라 이거 그 아마 안 온다고? 어 안 오고 있어 지금. 어 야 나 기대할게. 나 그거 나 많이 봤지 너튜브에서. 아 그래? 그 유명해. 아 나 선배님이 리뷰한 것도 봤어. 아 이상훈 선배님이? 그니까 아무튼 그래 고맙다 야. 생일 때 기대하고 있을게. 어 알았어. 하고 빨리 갈게. 그 아이언맨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터치하면 가면이 윙하면서 내려와요. 열려주고 그 한테 유명해 유행 있는데 누나 그걸 사줬나 봐요. 아 그리고 여러분 맞다. 제가 이번 년도 마지막 맛있다. 이번 년도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아 이거 생일 맞죠? 순서대로 한번 우리 동물 사람들, 동물 캐릭터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애가 3월 27일, 아 3월 23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얘가 아 얘 나잖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합니다. 얘가 우영이, 나 여우. 아까 살을 좀 심하게 뺐나 봐요. 여기가 좀 들어가 있네,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우영이, 여우. 그리고 우리 또 직원분들께서 깡고까지 같이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마땅한 게 없었대요. 이쁜 게 그래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네, 부인 중이에요. 매니저먼트 팀장님. 네. 어제 생일 끝나기 20분 전에 카톡 오셨어요. 연락 오셨어요. 네, 바쁘셨나 봐요. 그 전에도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마디 없더니 갑자기 네 오셨습니다. 밖에서 웃고 계세요. 이름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추천만 해주세요. 추천 해주세요. 우영. 근데 애들 멤버들 다 이름을 잘 지었다. 강강이 빼고. 꼼꼼이도 귀엽다. 다람쥐도 귀엽다. 추천 받는 동안 출석 체크. 아, 오케이. 자, 3월에 윤호가 그 여기 딱 윤호 여기 호이 여기에 얘가 지금 아프대요. 너 좀 기다려. 너 아니 기다려. 얘가 호인데 맞죠? 예, 얘가 호인데 지금 얘가 아프대요. 그래서 얘가 바람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대처를 했고요.
얘는 누구야? 유니. 어, 얘가 유니. 얘가 큰 강아지 비글. 비글이라는 큰 강아지 유니고요. 얘가 얘 딱 봐도 민기림. 어, 되게 걱정스럽다. 민기림. 닮았어요. 민기림. 그리고 얘가 이제 강강이 이제 여상이 강강이. 본인 비주얼 도베르만이라고 하는데 그냥 순수한 말티즈일 뿐입니다. 얘는 달마시안이네요. 그리고 어렵다. 맞네. 얘는 뭘까요? 얘가 이제 실화. 아, 성화형 거 실화. 이거 실화냐 할 때 실화인 것 같죠? 그죠? 네, 맞죠? 실화. 그리고 얘가 이제 다리. 산이 고양이 맞죠? 다리. 별이 딱 같이 썼잖아. 그건 알지. 산이 고양이는 별인데 얘는 다리. 내가 지어준 거 아닌가 얘? 아닌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 친구들의 추석 체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 뭐라 할까요 여러분? 우니? 아 우미. 우리 리더 빼먹었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다람쥐. 다람쥐 이름은 다람중. 묶여있어요 둘이. 하나인가봐요. 다람중 있고요. 얘가 이제 종호. 꼼꼼이. 전 얘가 최애입니다. 얘는 김중. 최애. 얘 꼼꼼이. 김홍. 다람중. 다람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추석 체크가 끝났고요. 그리고 또 어? 이 이름 뭐랄까? 그 얘 이름 지어야 되잖아. 다람쥐 이름은 다람중. 여우형. 여우형 어때? 성이 여인거야. 이름이 우영이고 이름은 똑같아. 여우형. 여우형. 얘는 이름으로 여우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이티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여우형으로 하겠습니다. 여우형. 좋습니다. 하고 쓸데없는 게스트가 또 한 번 왔어요. 쓸데없는 게스트가 와가지고 다른 동물 친구들 빼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 동물 친구 뺄게요. 게스트가 왔을 때는 게스트가 와가지고 게스트 한번 불러볼게요. 게스트 실로 오세요. 그 앞쪽 때 에세트 주시면 안 돼요. 그 게스트 자꾸 게스트 하시는데 그 아,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그 방송에 못 나가요. 네, 게스트 실로 오세요. 예? 예. 싫어요. 예? 왜요? 보지 마세요. 딱히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아 그쪽에 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사정사정했어요. 오늘 저한테 아까 아 오늘 스케줄인데 자꾸 사정사정해가지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사정사정해가지고 내가 알아 와서 밥 한 마시 마실 건 뭐 마시고 있어요? 네? 마실 건 뭐 마시고 있어요? 안 마시는데요? 안 마셔요? 네. 왜 왜 안 마셔요? 아니 목이 안 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네. 아,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아예 그 시킨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휘영이한테도 연락 온. 그 네, 휘영이한테 연락 온. 또 본인이 또 굳이 와달라고 해가지고 자꾸 왔습니다. 아, 진짜. 자, 좀 더 뒤에 있을게요. 근데 머리 작으니까요. 네. 네. 이거 그대로 써도 되는 거죠?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써도 돼요. 이거 네. 네. 그 도구가 용도가 네. 혹시 밥 먹는 용? 아, 밥 먹는 용. 그죠? 아, 저 또 네. 뭔가 그. 말도 세 가지고. 네, 또 회 좋아하실까 빨리 회 드세요. 아 예. 그 누룽지 통닭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좀 드셔보시고. 어 누룽지 통닭 맛있죠. 네. 저거는 그 소스에 찍어 먹어 맛있어요. 네, 여기 겨자 소스 있잖아요. 야, 이거 맛있 겠다. 노량진에서 직접 해주셨대. 노량진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큰 거 알지? 야, 저 앞에 좀 나 드리자. 그럴까? 어, 너 이런 거 다 못 먹잖아, 저 변기. 어, 우리 다 못 먹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바라는 괜찮대. 괜찮으시대. 어. 드려 너 너가 좀 드려. 그럴까? 나는 이제 우리 에이티 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야 너는 신하고. 어제 우리 이거 한 번 못 먹잖아 우리 소녀 선배님. 야. 야 기름기가. 나중에 달라고 하시네. 나중에 달라고? 응. 너 일단 먹어. 근데 그 퍼놓자. 야 퍼놓자. 그래.
먹던 거에도 드리면 안 돼, 원래. 그 굉장히 그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 맞다! 그리고 누가! 누가? 전, 아, 까먹었다. 누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전해달라고? 송아에게? 전화 주무실 수도 있는데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잔다고? 어머님입니까? 아빠! 이거야. 이거 브이앱 중이에요 지금. 그래, 이미 브이앱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응. 아니 전화하라고 하셨. 어, 하셨... 아빠 전화.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나는 왜? 어제 너무 스케줄이 너무 늦게 끝났어. 어, 근데 이 브이앱 보고 있다니. 이 방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우리 아빠 오이 방 많이 옆에 사인도 있어요 아버지. 사인도 맞다 방금. 네. 안 주무시고 계셨네 오늘 늦게 시작했는데. 아니 아니 잠깐 지금 한참 시간이지.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어 밥 먹고. 네. 카메라 누나랑 같이 브이앱 보고 오셨다. 아. 어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무슨 모임에 가서 아직 안 들어갔고. 그래요? 어제 너무 스케줄 늦게 끝나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아버지 주무실까봐. 잠도 못 잤다며. 네. 괜찮았어 컨디션? 네 괜찮습니다. 여기 오늘 직원분들께서 노량진에서 방어 해주셔가지고. 그래. 네. 먹고 있어요. 엄청 좋아하니까. 네. 맛있게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좋은 시간 하고. 네. 아 그럼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 네. 아니 아버지가 어제 연락 오셔가지고 시간 될 때 전화하러 하셨는데 어제 좀 스케줄이 이제 늦게 조금 해가지고 아버지 주무실까봐 연락 못 드렸어요. 아빠 내한테도 전화하지 말라 하니. 차 방어막 어떠냐고 팬 이 A팀은요. 와 말했어요. 형 조심해요. 아파요. 아니 방어가 누렁지 맛이 나지. 응? 누렁지 맛 나 안 나. 나지 아, 나지. 확실해.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구가 굉장히 위치가 애매해요. 이게 식당이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도 식사할 때 항상 부딪히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항상 한 번은 누군가는 부딪히고 계시기 때문에. 우영 띠아모 감사합니다. 띠아모 메르시 포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생일 끝나기 20분 전에 아, 생일 축하해 주셨는데 차장님. 차장님. 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아차 싶었던 거야. 점이야 뒤에 한 세네 개가 있더라고. 아 놓쳤다 이러면서. 아, 매운탕 끓일까요? 알겠습니다. 너 매운탕 먹을래? 아, 난 괜찮아. 아, 나 혼자 먹는다? 너 먹을까 안 먹을까? 좀 좀. 야 그냥 우리 그냥 떠서 숟가락 떠서 먹자. 먹자. 어 해준. 아, 감사합니다. 생일에 생일 부위에 매운탕 먹는 아이돌. It's me. 와. 야. 와. 우리 엄마 매운탕 좋아하는데. 저 우리 엄마도 보고 있거든. 알아. 알아? 응. 우리 엄마가 에이틴이한테 진짜 맨날 감사하다고 그래요. 맞아. 우리 어머니 진짜 착하시죠. 오, 이렇게 주는 거? 갑자기? 응. 나는 항상 벨 때만 어제 그때 엄마가 깨깨오톡으로 응. 그 편지 왔거든. 내가 읽어줄까? 응. 읽어줄게. 어. 야. 어딨어? 아 엄마 단톡방에 보는 거야? 맛있네. 맛있어? 야 맛있네. 아 나 이거 빨리 읽고 해야겠다. 야 맛있네 야. 괜찮네. 읽어줄게. 아, 왜요? 읽어줄게. 어, 그래요. 생일 지나고 생일 시작되고 30분 뒤에 보냈어. 엄마 안 자고. 우영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우영이 엄마여서 행복하고 경빈이 형이라서 자랑스럽고 동영이 동생 우영이라 서로 보팀목이어서 든든하고 생일날 엄마 옆에 있지 못해서 미역국도 못 끓여줘서 많이 아쉽네.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수많은 에이틴이의 생일 축하 메시지로 뜻깊은 생일이 되길 바래.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넌 진짜 너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건 넌 감사해야 돼. 응? 감사해? 어, 넌 정말 감사해 너. 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응? 여튼 나 말 옛날에 안 들었지, 그치?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우와! 맛있지.
죽이지. 우와! 작살나지. 근데 넌 뻔뻔딱하지 않냐? 어? 아니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와 이거 잘 봐! 이게 식사인지 회식인지. 와. 하지만 전 음료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펩시. 정말 좋은 음료거든요 이거. 네. 정말 네, 로우 칼로리. 정말 정말 굉장히 좋은 음료입니다. 네. 와. 말 좀 하세요. 어, 나 이거 따로 주고. 손님, 네? 주문하신 80인분 펩시 나왔습니다. 80인분. 딱 이거 뭔지 알아요?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나? 하지만 전 그렇게 따지 않죠. 우영 씨, 네 보시죠. 네. 아 뭐예요? 우리 깐부 다쳤잖아요. 깐부예요? 네. 깐부 미안해. 아 만지지 마세요. 안 만졌어요. 그럼 후기야 주문하신 82년자 펩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식사는 이름 맞으신가요? 그런 것도 어디서 배웠어요? 매운탕. 매운탕 먹으니까 이게 오. 아우. 너 저만 먹는 거니까 이렇게 먹을게요. 네, 편한 게 있죠. 아 이거 잠깐 좀 이게 잠깐 자아가 잠깐 나왔다 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야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맛있죠. 야 이거 누룽지 탕도 한번 먹어봐. 사람 맛있다니까? 저거는 근데 어. 그 위생장 끼고 먹어야 돼요. 어, 내 것도 좀 부탁할게. 네. 여기 있어. 네? 준비해 주셨어. 어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해장하냐고. 해장 아니다. 근데 이거 뭐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이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펩시 알코올 들어있는 줄 알겠어요. 하지만 펩시는 건강한 맛이죠. 몸에 좋습니다. 맛있다. 아 이거 뭐가 자꾸 안 풀리네. 뭐. 일이 있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 이거 진짜 닭다리 한번 먹어도 될까요? 네. 야 이거 야 이거 맛있겠는데? 제대로네. 우산 나를 위해 당신의 손에 큰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어? 괜히 물었다 진짜. 괜히 물었다니요. 와달라서 뭔데요? 뭐. 어, 어제도 내 다른 분이 생일이셨대. 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누룽지가 또 매력이잖아요, 그죠? 네. 누룽지 통장도 여상이가 생일 선 구름인가? 여상이가 생일 선물 그 산이랑 성황이랑 야 여상이가 핸드폰 또 나왔다. 갑자기? 또 망한가 봐요. 나 메이크업 지우고 있는데 갑자기. 야 침대 위에 올려놨다 써라 이래가지고 뭐 이랬는데 향수 이래가지고 봤더니 딥티크 향수 또 선물해줬더라고요. 원래 저는 그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 참 많은데 누군가에게 선물해줄 때 되게 의미 있는 나는 알콜 프리가 미치해. 아 진짜 알잖아. 너무 맛 알잖아.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오잖아 그거. 치킨 같은 거 제가 요즘에 치킨을 여러분 튀긴 걸 잘 안 먹고 이거 먹어요. 이거 동동 튀긴 거야? 네 근데 이게 지금 숙소 주위에는 또 없어가지고 아쉽게. 그래. 저 열무김치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는 열무김치? 아 장난 아니야. 안 먹었지? 응 나중에 먹어보게 해줄게. 장난
여정이한테 받은 향수? 룸브로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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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도 있다고. 그래. 그게 니트가 약간 대표적인 향이긴 한데. 야, 야, 왜? 야, 열무김치 얘기하신다. 누룽지 뜬다. 장난 안 했어요. 열무김치 제일 맛있어 진짜로. 이거는 다음에 먹어봐야겠다. 작설라. 다른 멤버들한테는 좋은 거 선물해 준 신발. 밥 먹는데. 아, 그 자랑해야지 그럼 어떡해. 신발 선물 받았고요. 아니, 아 벗기진 마. 하고 산이랑 성황이랑 여상이랑 해서 향수 그 톰포드 거. 아, 자꾸 브랜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자꾸 포드 티어포드라는 그 에 이제 블랙오키드라는 향수 선물 받았고. 선생님 말한 거랑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달라 달라. 전 항상 야 그나 이놈아 그거 사줬다? 아이언맨. 아 또 얘기했네. 들었어. 그 빨간색 그 깡통 마스크 사줬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렇게 터치하면 자동으로 열려. 잉 향수. 저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잉 입이 열렸지? 그럼 넣고 잉 닫으시면 돼. 재미없어. 보여줄까? 자 보시면 아. 괜찮아요? 자 여기 있으면 잉 저기 술 안 먹었어요 진짜로. 아니 그대 웃으라고. 생일은 지났지만 내일이 생일인 것 좀 살라고. 이 친구가 까먹고 이 친구는 뭐라고? 여우. 여우. 너 아이돌 맞냐? 이게 연어인가요? 연어. 제가 연어를 안 좋아해? 아니요. 좋아해? 아니요. 이 방어 여러분, 이 방어 이 흰색 부분이 진짜 맛있다요. 식감이 이게 살아가지고 맛있다요? 연어는 따로 연어 소스나 그런 거 먹지 않나? 네. 아 연어 소스 그 따로 있지. 흰색깔 같은 거? 어. 어 있지 있지. 근데 나 궁금한 게 샌드위치 좋아해? 아 이거 데코야. 아 그지? 어. 만져볼래? 아 나는 너가 그 채소를 좋아하는 거 봐가지고. 아 이거 무슨 국이냐면요 에이티님 여러분 이거 매운탕. 제가 너무 시끄럽게 먹었죠 죄송해요. 매운탕에 그냥 빨대를 꽂는 게 어때? 그러면 맛이 없어요. 아 그래? 이 미역국 이거 손도 안 댔어. 미역국? 미역국 먹었지 아까 청취할 때 미역국을 스타트에 끊었지. 에이틴도 연어 한 입만 달라고 하시냐? 야 그래서 윤호 생일 전부터 내가 향수 사줄까 말까 했는데 어차피 얘는 안 쓰더라고. 향수 안 써. 나도 우영이 생일이 저번 달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 당신이 저번 달부터 생일 선물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번 달인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이번 좀 일찍 졸랐습니다. 일찍 졸으길래 아 얘 생일이 곧인가 이러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한참 남았길래 이러고 며칠 전에 알았지 생일인 걸. 이 매운탕에도 살이 너무 많아. 좋아 그래서 먹어봤다고? 살이 너무 많아. 우와 우와 맛있어? 지금 많이 먹어야지. 이거 방어 머리 맞는 것 같아. 방어 머리라고? 응. 아, 야 머리 좋지. 매운탕 끓일 때는 머리가 최고야. 성호 오빠 전화해달라고요? 그 성호 형이 나한테 하면 내가 받는데 내가 먼저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지 그지? 그치 생일인데. 내가 언제 좀 줄까? 전화하냐? 하지마. 하지 말까? 자존심 상해? 누가 보면 매달리는 줄 알아 내가. 나 그런 소리 많이 했네.
내가 매장에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 18. 되게 뿌듯하지. 뭐가? 그럼 멘트 치고는 아 나 자신 방금 좀 멋있었다 이런 생각해? 아니. 알지. 응. 난 해. 그래서 문제야.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선물? 아니 선물 받고 싶은 거 없어요. 저 진짜 이번에 진짜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향수 사달래. 야 생선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최상 김먹방 진짜 웃기네. 하정우 선배님 따라해줘. 우영 오빠 요리하기 쉬운 한국 음식을 추천 있나요? 다음 동물은 안 나는 동물은 안 먹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미역국 맛있고요. 미역국도 쉬워요. 미역국도 쉬워가지고 괜찮고 된장찌개. 된장찌개도 괜찮은데 된장찌개를 해외에서 구하실 된장을 해외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힘드시죠? 힘드시지. 뭐가 있을까요? 그럼 고추장은 요즘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고추장찌개 막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죠. 비빔밥에 고기가 들어가나? 고기 들어가지. 근데 다 안 넣으면 돼.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넣으면 상관없죠. 사실 그 채소로 먹는 식감도 되게 맛있고 해서 저도 채소를 좋아합니다. 네. 귀신인가 봐. 지금 저건 저기 뭐 흔들리고 그래. 아, 그 제가 최근에 그 짐벌을 왜 홍중이 형한테 받았냐면 카메라를 제가 또 하나 샀거든요. 그 우리 해외 가서 찍을 때 필요할 거 카메라. 사실 그거 샀어요? 그걸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더니 그거 샀어요? 네. 살지 팔아줘. 메모를 몰라. 형아 그분 뭐 조심. 근데 제가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 필요해요. 꼭 그게 필요해요? 식사하세요. 네. 네. 아니요, 저 지금 미역국. 저 지금 미역국 이거 처음 먹는 거예요. 아, 역시 콜라는 펩시야. 시원하게 톡 쏜다. 펩시. 칼로리. 귀요미네. 왜? 그리고 제가 패시 광고 치지 않지만. 응. 자 운동 들어가다 나. 귀신 있어요. 그것도. 변화 좋네. 응. 아 홍진영 전화 왔다. 우유카노? 우유카노! 마카노? 안 맞는데? 어우 야 카페인을 좀 안 먹었대 쓰다 야 우유카노! 맛이 우카노! 쓰다 혼자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아 맛있네. 와 맛있다 진짜. 이 가위로 진짜 레몬 먹기 할래? 나 레몬 좋아하는데? 이거 고추냉이 한입 퍼먹기? 그런 거 왜 생일날 그냥? 이게 채소지? 응 양배추. 응 아 요즘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회사원이랑 대학생 같대 우리 둘이 지금. 나 약간 최대 오빠 느낌. 하는 일 잘 되고? 응. 그 뭐해? 나 하는 일 없어 요즘에. 아 그래? 응. 너 뭐 훈련한다며? 아 어 그 나 태능 선수 춤 들어갔다가. 응. 너 전공이 뭐였지? 전공. 응. 전공. 응. 전공 전공 말한 거잖아. 예 응, 전공. 너 하는 스포츠가 뭐냐고? 하는 스포츠 전공 뭐냐고? 뭐냐고? 나 그거 해. 뭐? 그게 뭔데? 유도? 아니 그럼 배드민턴. 배드민턴? 재밌더라. 어 나도 옛날에 배드민턴 쳤거든. 뭘 쳤다고? 배드민턴 잘 쳤어. 뭘 쳤다고? 스매시기면 스매시. 그 1층은 뭐라 하지? 하이클리어? 하이클리어 잘 쳤지. 뭐 언더 다 받고 뭐 뭐 앞에서 노는 뭐 프란트? 프란트도 다 치고 응? 맨날 장난 아니었어. 귀신 있다니까. 그니까 그래 그 잘하더라니 보니까 고맙뱅. 응. 옛날에 배드민턴 치기 좋는데 이 원면 내 영상 못 봤지? 배드민턴 치는 거. 응. 아 맞어! 봤어? 어. 무슨 봤어? 완전 볼 것 같은데 그 KBS에서 뭐야 그. 응? 너 뭐 하지 않았냐? 그게 누군데? 너랑 닮았던데. 아. 척추골을 땅에다 꽂더라고. 야 가보다 낫지. 아 응? 그래. 얼굴부터. 진짜 못하더라. 나 따위가. 걔 못하나? 응. 진짜 못하는데. 칸 좀 칠 텐데. 아. 야 요즘 그 김과장이 계속 쪄가지고. 응? 응. 김과장 쫙? 응. 확 짜버려. 짜볼라고. 할 말은 해야 될 거야 이거. 응응. 오늘도 내 초코바이 두 개 넘게 먹었어. 초코바이 두 개 넘게 먹었다고? 어. 야 짜버려라 그냥. 짜버려 이거 그냥. 쫙 짜버려. 응. 내일 의과 대학 입학 시험을 보신 분 있으시대요. 떨지 말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런닝맨 스피노프 나 그 펭귄 그거 하고 한 거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나 봤어. 이 저희가 흔히 이제 그 달리는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온 딸랑딸랑 소리 들으면 에이 저 정도로 무섭겠어 하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좀 진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 네. 저 그 맨 처음에 가면 속에 착장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들 이제 활동하신 의상으로 착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바로 알았지. 어 여기 정말 있겠지. 여기 센터에 서 있더만. 어 맞아. 내가 또 딱지치기로 캐리했잖아. 그랬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랑 딱지 한판 치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안 봤어요. 그래요? 넷플릭스 빌려줬잖아요 아이디. 어 내일 런닝맨 너 나온 내일 달리는 프로그램에 너 나온대. 네 아니 그 전에 얘기하셨잖아 런닝맨을. 아니 내가 그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 해도 되나? 아 근데 런닝맨 너 내일 너 나온대. 그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런닝맨을 부르지. 너 런닝맨 아버지야? 아 뭐, 런닝맨이라고 부르면 어떡해. 런닝맨은 근데 진짜 잘하고 왔어? 어 너무 열심히 하고 왔어. KQ 돈 많이 벌었네. 식탁 부서지겠다. 그니까 돈 많이 부서졌다 KQ. 우영아다 영화급 OSOS 기대할게. 어? 야 응? 대표님한테 전화 해볼까? 아니야 해봐. 아직 주무실 수도 있어. 어 안돼 하지마. 아니 나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보고 싶어. 아 대표님 주무실 수도 있어 지금. 앉아 우리 아버지 잘 주무셔. 그러냐? 우리 내 현생이로 전화 드려보자. 그래. OSOS 영화급 사실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장 올리다가 요새는 안 올리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실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근데 귀엽고 사더라고. 내가 그 어차피 한 편 두 편 또 올리고 안 올릴 거 어차피 올리지 마라 사지 마라 했는데 뭘 한 편 두 편 넣으시면 내가 여태까지 몇 편 올렸는지 기억나? 안 나잖아.
뭐 그래봤자 뭐 열 편도 안 올려줄까요? 열 편 안 주지. 열 편 안 되죠. 열 달이 지났는데 열 편도 안 올렸잖아. 내가 놀아? 내가 놀아? 나 안 놀지 않지. 일하지.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 책임감을 갖고. 너 너무 그 이거를 뭐 뭐라 하지? 금사빠? 금방 살에 빠진다. 너 너무 금사빠야. 보면은 뭐 영상도 금사빠고, 응? 먹는 것도 금사빠고, 게임도 금사빠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한 게임이 많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단풍님 이야기도 있을 거고. 단풍님 이야기. 네, 뭐 던전에서 싸운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정말 많은데 그 게임을 시작한 다 이 친구 때문이에요. 이 친구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산아, 나 요즘 너무 재밌는 게임을 찾았다. 나랑 같이 해줘라. 그래서 알았다. 뭐 같이 해줄게. 그래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아이들 다 만들어요. 그리고 한 세 달 지나 있으면 저만 하고 얘는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게임으로 갈아탄 거지. 컴뱃 스포. 내 말이 집중해. 말씀하고. 딥한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진짜 멋있는 노래이고 좀 노래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에이티니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번 티저 사진에 다 떴는데 그지? 뭐가? 응, 다 떴잖아 티저 사진에. 뭐가? 스포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냥 티저 사진에 이번에 그냥 꽉꽉 채워져서 그냥 나왔던데? 뭐가? 난 아무 말 안 해. 괜히 말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실수하기 싫다? 실수를 해버렸다. 네 여러분 전 여기 가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는 그 사진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그럴 정도의 티저 사진입니다. 우리 형이 손 보고 싶다. 내 손? 내 손 왜? 이 누룽지가 진짜 맛있더라. 옛날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누룽지 많이 해줬는데. 아 진짜? 응. 근데 누룽지 별로 안 좋아했어. 아 진짜? 응. 그 누룽지의 그 뭐랄까 그 느끼했어 어렸을 때는. 아 진짜? 보시냐? 또 아 진짜? 라고 할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이 전두 근데 안 깨지고 진짜 잘 버텨있다. 아 진짜? 밥 먹어. 야 좀 걷어줘. You don't have 손? You don't have 손발? Hand feet? 아 우리 티저 사진이 그거 있잖아요. 종이 비행기 맞죠? 종이 비행기. 전 정말 관련 없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방금 멜로디. 종이 비행기. 내가 종이 비행기 날렸어. 300m 날렸어. 바람 태풍 불었어. 계속 땅으로. 고구라졌어. 우영 씨는 네. 이제 생일이니까 네. 이제 23년 인생을 살면서 네. 어떤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까? 뭐 인터뷰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저는 진짜 장난 안 치고 2018년 10월 24일인 것 같아요. 그때가 네, 데뷔. 예, 진짜로. 또 다른 질문. 너 밥만 먹지 말고 좀 일 좀 해. 너 빨리 질문해 나한테. 네, 두 번째로 행복했던 순간. 두 번째 행복했던 순간? 네. 그냥 탑 3위라고 말하잖아요, 대부분. 진짜 잘 먹는다. 나 다이어트라 그러지 않냐 근데? 응. 나 다이어트 뜻이 뭐야?
그거 히드라야? 뭐 그 투모 저거 뽑네 뭐 이상한 거 두 번째 행복한 순간은 여기? 아 나 그 투사체가 너무 선명했어. 처음으로 1등 한 거 웨이브 때 엠카에서. 그때 진짜 몰랐잖아. 어. 결과를. 응. 물론 그 1위라는 결과를 다들 모르고 올라가야지만. 어. 근데 진짜 모르겠었어. 세 번째는 뭐게? 물어봐줘. 날 만난 거. 맞아. 여러분 제가 제일 싫었던 순간도 물어봐줘라. 그거 안 물어볼래.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답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순간 뭐야? 이러면 널 만난 거. 또 이거 알 거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라 정말 행복합니다. 뭐래 뭐가 행복한데? 야 이제 일단 너의 친구 그것만은 만족해. 알고스! 안! 알았어! 네 맘 다! 알았어! 너도 내 맘 다! 마셔. 난 밥 먹다 말다 했잖아. 알았어. 그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야, 우영은 좋겠네? 응. 글씨가 근데 너를 지금 두 개. 응 맞아. 보낼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려주지. 아 호랑이 커버. 맞아. 미안해 호랑이. 맞아요. 그게 사실상 밀당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생일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는 거에 감사함을 표하고자 올렸습니다. 생일 때 많은 진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많이 뿌듯하고. 네 봤어요. 역시 킹갓 우유. 킹갓 제너럴 우유. 제너럴까지는 아니야. 알았어. 우유까지 알았어. 알았어. 산 넘었다. 저는 좀 많이 넘어졌어. 한 걸음이야 두 걸음 줘. 전 간식으로도 김 먹는 걸 좋아해요. 성화 형이 너 생일 파티를 까먹었나 보다. 우영아 먼저 전해서 소리 빽 질자는데 닉네임이 박성화예. 네? 성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런 분들 안 해주지.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 프로필 사진은 이제 우영 씨인데 이제 사는 뭐하니? 뭐 이제 제 사진이 프로필 사진인데 홍중아 뭐하니? 이런 게 되게 많아. 맞아요. 뭐 그 팬분들 용어로 최차해라 그러죠? 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차차해, 최차해. 3회? 3회, 3회. 3회! 3회. 나람중, 실화, 윤희, 호이, 강강이, 다리, 민기리, 꼼꼼이. 우영씨는 공부를 잘했다? 아니 내가 할게. 웨이브로 할게. 못했어. 아닌데 잘하고 완성이 아니야. 아닌데 나머지 내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야. 어?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럼 알았어. 과목 하나만 골라. 제일 내가 관심 있어하는 과목 뭐야? 예? 수학? 역사. 그래 한국사. 한국사를 이제 픽했어. 픽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봤죠. 점수가 86점인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공부하면 되네. 그 마음이 생기면 그냥 계속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공부할 지금 사님 말대로 공부할 관상이 아니다 그런지 네. 86점 받고 어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해서 끝나고 또 공부를 안 했어요. 아 뭐야 나도 하면 되는구나. 아 그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아 하면 되는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네. 하고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나중에 하면 또 되겠지. 아, 그죠. 나 진짜 초등학생 때 공부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 혹시 전교에 10명 있었어? 우리 전교 학생 엄청 많았어. 내 학교생 회장이었잖아. 너 회장이었어? 회장이었지. 오, 와. 내 때는 그. 나 지금 학교 옮겼다. 학교에 그. 전교 회장이 최산이다? 어, 내가 지금 학교 옮겼다. 아, 내 장난 아니었지. 내가 모이칸 해가지고. 모이칸?
방향수 딱 장난 아니지. 그 포스가 장난 아니었거든. 옛날 형아. 너, 너 오동뱅이에서 잠수 한번 해봤나? 이러면서 그걸로 해지고. 많이 뛰봤나? 아 진짜? 야 뛰봤지? 지하라 타거든. 그 지하로 어, 제일 어, 깊은 데가 있어. 형이 지하 뛰봤나? 아. 안 뛰면 그래도 졸부되는 게야. 아. 뛰는 게 안 돼. 멋있다. 하고. 맨 맨날 이런 눈빛을 받은 사람 왔어. 아. 농경의 눈빛. 어. 고상의 눈빛. 난 지금 정확히 뛰었지. 근데 지나가면 이제 후배들이 내려 쳐다보는 게야. 멋있지? 그럼 지금 뭐 하노? 무시 먹고 사야 돼. 우영, 나는 수학이 싫어. 저도 수학 싫어요. 나도 수학 싫어요. 수학 머리 아파. 근데 어, 수학은 또 변함없죠. 왜? 뭐 공부는 사실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 않거나. 예, 다 배우면 좋죠. 예, 배우면 좋은데 공부는 이제 앉아 있는 게 힘들죠.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요 며칠 이제 수능 보신 분들 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뭐 건호도 그렇고 중호 동생도 그렇고 그죠? 다들 이제 이번 수능 봐가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했다. 아 기광이 형이 선물 따로 기프티콘 보내주진 않으셨고 그냥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선물입니다. 아 근데 이번 달이 생일이 엄청 많아. 그지? 이번 달에? 응. 훈준이 형 나. 그리고 이제 아 우리 그 이제 지인분들. 어 맞지 맞지. 작곡가 형. 그다음에 우리 포토그래퍼 실장님. 그다음에 항상 우리 멋있게 사진 찍어주시는 포토그래퍼 실장님. 지금 군대 있는 형. 어, 군대 있는 이제 네, 댄서 네, 형. 형님. 그게 25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25일이 그 군대에 있는 이제 댄서 응. 형이랑 그 포토그래퍼 실장님이 맞아. 같이 생일이고 16일이 저고 27일이 이제 이근월이 형 생일이고 오늘 리지 형 생일이고 홍삼 보내드렸어. 홍삼 건강을 또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홍삼.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한번 할까? 아니 나 할 줄 몰라. 아싸니니 아싸니 아싸니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이거요. 내가 중학교 됐었는데 몰라. 다이아몬드 부를 수 있는 사실 우영이 저 몇 시에 태어났나? 저 새벽 1시인가 태어났나? 아니 난 섹시에 태어났다. You born in sexy. 몇 분인 줄 알아? 뭐? 행부? 이상해. 아니 너무 먹는 거 보고 아 근데 진짜 잘 먹었다. 잠깐만요 만져볼게요. 그 심각하지 않아. 야, 가슴은 왜 만져. 아 방금 컴백 포스터 오픈됐대요. 봐볼까? 아 그래? 보자.
웃고 싶어질 때도 나나나나나나나나 안 올라간 뒤에 아직? 옳다 영어네요? 뭐야 뭔데? 대한민국 응 나도 영어 읽을 줄 알아 임마 Desire Obsession Fear 헤스테이션? 이거 왜 어려운 단어 같아요? 저한테 이거 왜 알려주신 거예요? Standing on the 이해를 못하는 edge of where our conversion 뭐 몽글 이야기? Have led us we are Yeah, 모르겠습니다. 야, 너 근데 우리 여기 여기 영어 걸어줄게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눈물 그리고 땀 우리 어, 광으로 뭐 돌아갔다 호수로 돌아갔다는데? 뭐가 호수로 돌아가? River. Come back to a river. 어디요? Come back to a river. 어디인데? 여기 좀 위잖아. 아 그냥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 웃겨. 웃긴데. 여러분. 우리 영어 잘하시는 AT 분들 많으실 거니 많으실 테니까. 저 진짜 저희도. 네. 이거 보면서. 야 너 생일 때도 우리 브이앤 라이브 마무리 같이 했냐? 그랬을 걸요. 아 그 아 같이 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저희도 지금 10만 명 같습니다. 분이 보고 계세요. 10만 분. 10만 명분 10만 어 이번 컴백 정말 저희가 또 준비를 열심히 틈틈이 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건 좋아하실 겁니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엔티니 분들께서 엄청 좋아하실 거고 또 겨울 이렇게 추울 때 듣기 좋은 노래도 있고 네 딱 계절감에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어 계절감에 맞는 노래고 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먼저 이렇게 또 많은 분께서 또 생일 축하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그럼 그거 끝내자 같이 캡처 타임 같이 하고 끝내자. 그래? 캡처 타임 같이 하자. 오늘 주인공 제가 하니까 응. 가서 캡처 타임 많이 보여드리시고. 응. 그럼 너 나가 있어. 나가요? 아니야 잠깐. 나 뒤에서 보고 있을게요. 앞에 나가서 하세요. 앞에 나가서 하고? 네. 너무 가까우면. 네, 여기는 나, 괜찮아? 나도 괜찮아? 어 이거 묻은 것도 없어? 못생김 이런 건 넌 나한테 맞는 거야 잘생김 알았어 근데 입에 김 가루좀 웃긴 했는데 아 거봐 그럼 떼줘야지 너 이거 얘기하면 좀 해줘 정신이야? 내가 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아 이거 자꾸 이쁜 말 안 나오게 하네 아 근데 이 영어 하는 에이티니 분들도 되게 심오한 뜻이래요 아 진짜? 어렵대? 네, 엄청 어렵대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뭐 할까? 행복하자 하나 둘 셋 최대 오빠 느낌 아 그래요 상황극 한번 아시죠? 상황극 상황 뭔 상황극? 야 우리 너 팀도 좀 야 너는 이거 내 MD 생일 이거 진짜 뚜껑에다가 뻔했는데 아 진짜 뭔 상황극? 자 이제 내가 뭐냐? 나는 그 최대에 이제 그 새로 이제 들어온 학생이야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선배!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선배가 그 혹시 유명하다는 그 ATG 대학교의 에이스 정우 형이신가요? 아, 또 소문에서 그렇게까지 났구나. 왜, 근데 왜 불렀어?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불렀어요. 아니야. 나보다 잘생긴 애들 많아. 저기 다른 과에 정윤호라는 애도 있고, 예, 네, 저기 옆반에 강효상이라는 애도 있고, 저기 반대편 과에 박성환이라는 애도 있고, 많아, 많아. 또 있던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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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 없어 아 그래요? 네. 선배 그럼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하세요?
나 운동해야지. 운동? 무슨 운동 하세요? 손가락 운동. 게임하기로 했거든. 네? 게임하기로 했거든. 아, 게임 무슨 게임 하세요? 아, 있어. 그 재밌는 거 있어가지고. 아~ 손가락 운동하러 가. 아, 역시 선배 너무 멋있어요. 너 운동 좋아하니? 아, 너무 좋아하죠. 그 다음에 한번 하러 와, 운동. 무슨 운동 가르쳐주실 거예요? 달리기. 나 전공이 달리기거든. 아, 달리기요? 아, 저 진짜 근데 그 달리는 거 엄청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50m 어느 정도 나오세요? 50m는 이제 내가 제로백이 한 2초 때니까 0km에서 100km까지 달려갔는데 2초는 나와. 2초는 나오고 50m면 한 3초? 4초면 될 것 같은데. 3초라고요? 3초, 4초. 근데 또 내가 또 다리가 길잖아. 다리가, 아, 맞아요. 다리가 여기까지라면서요. 다리가 2m시라던데. 다리가 관자놀이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저번에. 다리 엄청 기시다고. 골반이 관자놀이인 거지. 예. 네. 골반이 여기 관자놀이라고 하셨는데. 아, 아무튼.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머리가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 상상체가 이 정도 되고 이제 머리가 이 정도가 되는 거면. 네. 아무튼. 다리가 너는... 다리 근데 지금은 좀 숙여놓으셨나요? 아니 아무튼. 아, 여기 이목구비가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있고 머리카락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쯤. 아, 윙크 누가 뭐 들어가셨어요? 아니 아무튼. 네.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생일 축하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에 운동하러 한번 와. 좋아요, 선배. 마지막에 이제 호랑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무슨 호랑이? 저 호랑이 엄청 보고 싶었어요. 무슨 호랑이? 제가 카메라가 빡빡 넣어드릴게요. 소프랭이론 미안해 호랑이. 잠깐만 반대 쳐서 잠깐만. 선배 매력이 넘치시네요. 소프랭이론 다니 안에 오라니 더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맘껏 풀어놔. 너의 걱정거리 씹어먹어 야미 hands in the air. 뭐하세요? 여기 좁잖아.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난 춤을 취미로 추고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 이름이 에이틴이니? 네, 성이 에고 이름이 이틴이에요. 네, 이튼이 이티니? 친구들한테. 아, 아무튼 아무튼 네, 그 친구들한테 이제 뭐 이제 조언의 메시지나 아니면 또 오늘 하루도 뭐 힘낸다는 말이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이튼이 분들이 이제 나 생일 때 또 이렇게 편지를 또 이만큼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한 해가 지날수록 되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예, 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러 와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리고. 컵이 닮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이번 연도 2021년도 우리 에이티즈 형제들과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컴백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같이 마무리하시죠. 네. 안녕. 안녕.